이지혜 기자가 이제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암 분자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노보믹스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밀 의료 시대,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분자 진단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노보믹스 노형석 경영 총괄 사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노보믹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노보믹스는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원 창업기업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구개발 끝에 위암 예후 예측 검사라는 제품을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중간에 GMP 설비라든지 식약처 품목 허가라든지 내카의 신용기술 평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올해 초반에 기술성 평가를 진행해서 지금 상장 의심을 거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연구 개발해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측면이라서 바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즐겁기도 합니다. 네. 네,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위암 예후 예측 분자 진단 검사라고 해서 수술 시점에서 그 위암 환자분들의 예후라든지 항암제 편적 같은 것들을 관한 정보를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수술하신 다음에 항암제를 쭉 맞고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언제 시점에서 재발하게 되는데 수술 받을 당시엔 그걸 몰라요. 저희 제품의 특징은 그 위암 수술 조직을 가지고 분자 진단을 해서 이 환자분이 향후에 예후가 좋을지 중간일지 나쁠지 이런 정보를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기 환자분이라도 예후가 나쁠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3기 환자분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형에 맞는 이 환자분들의 분자적인 특성에 맞는 그 서브타입을 구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 치료법을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그 예후가 나쁘고 항암제 편익이 없는 환자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쌓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그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성 상장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런 점들, 예후뿐만 아니라 그 예후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 공개를 하고 이것들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술성 지금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기술성 평가에서 그 AA라는 점수를 좋게 봐주셔서 받았고요. 나머지 이제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내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노보믹스는 유전자 진단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의 하나는 위암의 이런 위암 예후 예측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상용화할 수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만 개의 유전자에서 위암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걸 예후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바로 그 키트를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우수함을 들수 있어요. 저희 그 창업자분들, 연세대학교 창업자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노성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위암을 가장 많이 수술하신 분이고 그리고 같이 저희의 기술적인 어드바이서를 해주고 계신 분이 미국에 있는 유방암, 대장암의 NS 그 자장 그 샘플이나 총괄 관리하고 계신 백순명 교수님. 그분은 이제 미국의 옹코타입 DX 유방암 예후 제품을 개발을 하셨죠. 그 다음에 많은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적인 요소들을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의대 교수님들과 지금 혁신의료기술을 통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약회사들이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쌓아서 그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건 환자들 측면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수 있어요. 랜셋 온콜로지 인정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학술 기능에 포커스된 논문들은 많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상용화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세계적인 임상 전열에 나갈 수 있게 된건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점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연구개발에 집중을 했는데 그 상장 이후에는 그 안정적인 실적 성장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유용하고 익숙해진 검사는 계속 활용될 수 있거든요.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혁신 의료기술을 이용해서 국내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알만한 큰 상급 종합병원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사용자분들이나 의사분들의 만족도도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위암의 40% 이상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초기부터 그 베이징 캔서 하스피텔이라든지 아니면 그 임상화,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스트럭처를 구상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매출이라는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앞으로 진행할 신규 산업은 뭐가 있습니까? 예후가 나쁘고 항암제 편익이 없는 분들 혹은 예후가 나쁜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거든요. 임상 현장에 모든 환자나 임상 의료진분들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데이터 위주에서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쌓으면 좀 더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현재 모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분자 진단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항암제라는 것들은 보통 수술하신 다음에 받는 보조 항암요법의 항암제라는 건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죽이는 약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요즘의 트렌드는 그럼 이제 그런 항암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내 분자 구조, 내 유전적인 구조에서 어떤 변이가 있으면 어떤 항암제를 드리면 더 효과가 좋겠다라는 것들로 이어지는 게 현재 트렌드고 내 조직이나 내 유전형들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고 이것들이 이제 정밀의학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분자 진단 시장은 앞으로 그 암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굉장히 확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환자들의 예후와 치료 효과와 그냥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보믹스 그 상장 이후에도 활발한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암 환자분들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을 해서 환자별 맞춤 치료 방법도 찾아주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과잉 진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앞으로 전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